됐나? 켜졌나? 방송이 켜졌습니까? 여러분들? 들어. 됐네. 안녕하세요. 켜졌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. 제가 사실 지금 늦가을 거 저희 앨범 작업하느라 목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킨 이유는 사실 별 이유는 없고 얼마 만에 겹친 애가 거의 거진 한 달? 네,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.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켰어요. 지금 제가 목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요즘 계속 작업하느라 안 좋은데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켰어요. 예, 살을 지금 빼고 있어요. 어쨌든 라이브 클립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살을 빼고 있는데 좀 그래도 티가 나나요? 살 빠진 게 좀 티가 나네. 한 2kg? 2-3kg만 더 빼려고요. 예, 2-3kg 정도 더 빼고 근데 그 2-3kg가 빼기가 너무 힘들어. 예. 일단은 저희가 늦가을에 할 거를 준비 중이고 이번에 나올 거는 이미 다 끝났고 믹스 마스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거진 한 달 반? 아니면은 나올 것 같아요. 네, 한 달 반이면 나올 거 하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더 바빠지고 좀 정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지금 뭐 컨디션이 이래도 원래 항상 뭐 나오기 전에는 항상 제가 컨디션이 이랬어요. 몸을 좀 혹사를 시켜야 그래야 살이 좀 빠지기 때문에 태아랑 같이 할 거고요. 뭐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거예요. 앞으로 계속 둘이서 같이 나올 거고 저랑 태아랑 어쨌든 틱톡을 계속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저희 앨범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또 저희를 또 많이 좀 봐주십사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, 그래서 태아랑 같이 하게 됐고요. 태아도 네,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고 네, 같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많이 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있고 있는 상태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1년? 1년치는 나와 있는 상태라 별로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나오는 것마다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좀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잡아놓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갔어요. 좀 살짝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오늘은 오래 방송했을 건 아니고요. 얼굴 너무 말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이렇게 안 빼면 이쁘게 안 나와. 당신이 이러다 사라질까 봐 겁난다. 어디 안 사라집니다. 저는. 따뜻한 차
아, 제가 근데 차를 또 별로 안 좋아해서. 근데 제가 또 그나마 마시는 게 밀크티입니다. 그나마 밀크티를 좀 마시고, 밀크티를 좀 마셔서. 오빠는 살짝 통통한데,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싱을 안 한 지가, 못 한 지가 한 달 반 됐어요. 네, 한 달 반 동안 복싱을 안 해서, 복싱 안 해서 살이 더 빠졌어요. 아니, 잠깐만요. 목 아픈데 커피 마시면 어떡하자는 거지? 뭐 커피 음주지? 맞아, 맞아. 그것도 맞는 말이야. 목이 아픈데 제가 지금 커피를 또 마시고 있습니다, 또. 성민이 형이랑은 안 하네요. 스피드 때가 그리는데. 아, 성민이가. 성민이랑도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어쨌든 성민이는 연기자의 또 길을 또 가고 있으니까 또 준비 중이고,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 윈윈하려면 저희가 좀 잘 돼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성민이한테 뮤직비디오 남주 딱 해가지고 멋있잖아요. 그거는 못 기다려. 예. 한 달 반, 한 달 만이에요. 이 노래 너무 좋아요. 진짜 엄청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.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. 아유, 그럼요. 저희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되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, 그렇게 또 회의도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.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기대할게요. 항상 기대해주세요. 오빠 사랑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도. 출퇴근길에 맨날 들을게요. 빨리 나와라, 나와. 저도 너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태훈은 목에 문제가 있나요? 예, 좀 목이 좀 안 좋습니다, 지금. 한 달 반 기다릴게요. 예, 한 달 반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걱정돼서. 아유,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앨범으로 나올 거야. 일단은 앨범 싱글로 나올 것 같아요. 싱글로 나올 거고, 그 이후에 계속 싱글로 칠 것 같긴 해요. 오빠 팬인가? 태훈 최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빠도 좋아한다고요. It's so pretty. 감사합니다. 살 그만 빼요. 근데 제가 생각보다 살이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그래봤자 한 3, 4kg 빠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태훈님 잘생기셔서, 아, 감사합니다. Your voice is amazing. 감사합니다. 어떻게, 나 진짜 존버 성공하나 봐. 그게 무슨 뜻이지? 너무 귀여워. 아유, 감사합니다. 인생도 싱글해줘. 아, 저분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. 인생도 싱글해줘. 저도 지금 당장에 뭐 연애나 뭐 그런 거, 결혼 같은 거 생각이 없어서 당장에는 싱글이 좋습니다. 요즘 안경을 왜 쓰시는 거예요? 굳이, 그러니까 그게 쓰는데 뭐 부다 큰 이유는 없어요. 태훈님 오랜만에 태훈이 와서 너무 좋아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언제나 응원할게요. 화이팅. 네, 고마워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또 제가 언제 또 방송을 킬지 모르겠지만, 목이 그렇게 지금 많이 좋지 않은 관계로, 예, 오늘은 이만하고 제가 또 다음에 월요일쯤 태아 있을 때 한번 키면은 되겠다. 그럼 되겠네. 월요일쯤에 태아 있을 때 그때 한번 킬게요. 여러분들 태아랑 같이 있을 때
아시겠죠? 제가 지금 말을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, 태아랑 월요일날, 그때 월요일날, 성민이랑 태아 만나니까, 그때 한번 킬게요. 틱톡 자주 올려줘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어쨌든 제가 그때 월요일쯤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, 네. 앞으로도 계속, 엄마랑 활동하도록.